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드디어 130일 만에 구독자 여러분들의 열렬한 성원에 힘입어서 지니TV가 정식으로 개국했습니다. 와! 정식 개국과 더불어서 두 명의 신입 직원을 채용했는데요. 이 두 명의 신입 직원은 앞으로 붓다스토리와 행설수설을 편집할 예정입니다. 신입 직원 채용 과정을 함께 보시죠. 주희야. 네? 지니TV에서 일할 생각 있니? 지니TV요? 실력이 좋은데? 예? 지니TV 할 생각 없니? 예? 네, 저는 김지형이고요. 운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국장님이 오시더니 저를 끌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주희입니다. 네, 저도 강강천 TV 영상을 보고 있는데 네, 국장님이 부르셔서 왔습니다. 그렇군요. 지은 TV는 어떻게 지원하게 됐나요? 아까도 말했지만 끌려왔다고 제가 그랬는데 마침 또 지갑이 얇았어가지고 네. 돈을 준다기 그거에 혹해서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주인은 어떻게 지원하게 됐나요? 저도 스카웃이 된 것인데요. 저도 강강천 TV 일이 이제 끝나가지고 요즘 일거리가 많이 없습니다. 아, 슬픕니다. 주희는 그 이력서를 보니까 그 경력이 많더라고요. 네. 편집 경력이. 네. 그동안 뭘 편집했죠? 저는 일단 강강천 TV에서 메인으로 했던 거는 밑줄 거 수다를 거의 한 1년 반 정도 했고요. 그 외에 이제 짜잘한 것들, 강의 편집과 이러저러한 것들을 했습니다. 아, 편집 능력이 좀 있네요. 네, 그래도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영이는 보니까 지금 편집 경력이 없습니다. 지니TV의 발전을 위해서 뭐 무엇을 좀 해보고 싶나요? 저는 일단 제가 지금 불교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불교 강의를 좀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하는 편지. 필요한 일이네요. 네, 주시는 일들은 다 하겠습니다. 아, 다 한다고요? 고전과 인생에 대한 찐 토크. 배우 찐이, 유쾌할 찐이.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